1000년이 넘는 세월. 불국사는 때로 천재지변을 겪어내야 했다.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된 묵서 지편을 보면 서러벌의 지동, 즉 잦은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. 이후 해체와 복구를 반복하며 간신히 사세를 유지해온 불국사는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큰 위기를 맞는다.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불국사는 세월과 함께 쇠락해갔다. 중종 9년에 극락전의 벽화를, 명종 19년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친 수준. 그리고 선조 26년, 불국사는 임진왜란으로 가장 큰 시련을 맞는다. 일본군이 대부분의 전각을 불태워버린 것이다.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고 이제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이야기들입니다. 이때 임진왜란 때 그 사라진 우리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죠. 그렇죠. 우리 또 이제 조선 왕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리학 국가였기 때문에 역불 숭유 정책이 계속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불국사 같은 절에 대해서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았죠. 그래서 뭐 교수리를 하더라도 또 전통적인 그 신라 방식이 아닌 그런 뭐 조선적인 방식을 적용을 하기도 했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순환을 겪었죠. 그리고 그 정점에 이런 것은 일제강점기 때 이 웬만한 또 중요 그 유물들은 또 일본으로 이렇게 또 반출해가는 대표적으로 이 광학부도는 일본의 그 요리집에 갔다라는 또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. 네. 불국사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렇게까지 황폐해졌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야. 그렇죠. 야.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복원이 된 건데 언제 이렇게 좀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된 건가요? 불국사가 지금과 비슷한 모습을 갖춘 것은 뭐 현대에 들어와서입니다. 그 1966년에 도굴범들이 들어와서 아마 석가탑에 들어있던 그 사리 공약물들을 훔쳐가려고 하다 뭐 실패를 했죠.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불국사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 주변 지역에 1973년까지 기초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복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.